덕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덕후월드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운동선수 덕후분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용만 씨와 서장훈 씨가 사진을 찍을 때 서장훈 씨가 까치발을 들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벚꽃 구경하려는 학생 덕후 여러분들, 벚꽃이 만개, 나들이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인 거 아시죠? 한방 덕후분들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한 유명 한의사가 한약을 먹을 땐 소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를 피해야 되며, 짠 음식과 매운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을 피하라면 도대체 난 뭘 먹냐? 덕후월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의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덕후월드의 황현입니다. 자, 먼저 심층 취재 시간인데요. 임지연 기자가 준비를 하셨죠? 네, 오늘은 수많은 덕후 팬을 거느린 대중 가수를 덕후의 눈으로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후의 눈은 과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까? 네, 먼저 여기 보시면 걸그룹 EXID의 사진인데요. 네네.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멤버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같지만 네. 어처구니없게도 가수 김경호 씨가 끼어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가수 엑소의 겨울 앨범 사진인데요. 네네.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사진 속에 어처구니없게도 박대기 기자가 끼어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대기 기자가 엑소의 인기에 편승을 해서 저널리스트 한류스타 1호가 되고 싶어서 지금 편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다소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이없게도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때리거나 막대해놓고 사과나 반성할 줄도 모르는 대기업 사장들의 이 갑질을 풍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판단은 김경호 씨의 몫입니다. 김경호 씨의 올바른 판단 기대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제보해주신 김경호 짤의 비대님과 그리고 박대기 짤의 이응이응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조금 특이한 덕후를 만나보는 시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줄임말 덕후이신 고정환 덕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얘기죠. 예예. 예. 아, 비키니. 비키니면 비키니를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니, 비켜라 키 작은 니는. 아, 뭐 시작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호날두. 호날두면 축구선수 호날두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아니, 호빵인데 예. 날 더 지지원해 두세유. 치워주세요. 예. 아니, 장난. 아, 장난이란 얘기죠? 장이 안 좋아요, 난. 어? 깜놀. 아, 앉으세요. 아무도 안 따라하니까 앉으세요. 예. 그런 걸 하고 유행을 하고 밀고 있어. 예, 예. 아, 이분 누구십니까? 아, 통사. 통사는 뭐죠? 통역사입니다. 아, 말을 줄이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통역사를 쓰시는군요. 네. 오늘 뭐 보여주실 게 있다고요? 뒤진다. 방송 중에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뒤집어질 만한 진짜 염력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아, 염력을 보여주신다고요? 어우, 기대됩니다. 어떤 염력입니까? 우댕. 아, 오뎅도 일본 말이라 쓰시면 안 돼요. 오늘 당신을 댕겨보겠다고 합니다. 아, 저를 댕겨보겠다? 어, 염력으로 저를 당겨보겠다? 한번 기대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거잖아. 아,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팔로 당기는 거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천밀밀. 천밀밀은 무슨 줄임말입니까? 첨과 다르게 이번엔 밀고 밀고 한답니다. 밀고 밀고는 좀 억지 아닙니까? 아니, 닥쳐. 닥쳐는 무슨 줄임말이에요? 닥쳐. 닥쳐는 닥쳐입니까? 닥쳐는 닥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염력으로 미는 거 한번 볼게요. 예, 기대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죠? 저기 손 쓰지 마세요. 손 드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빠져요. 알겠죠? 이번에 하지면 안 됩니다. 예.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가 하는 거잖아. 아, 네가 하는 거잖아. 왜 자꾸 이걸 왜 하시는 거야? 닥쳐는 그냥 또 닥쳐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닥쳐라고 하는 그 입 닥쳐입니다. 아, 그게 그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보여주실 게 있다고. 마지막으로. 아니, 박지성 골! 박지성 씨 은퇴했습니다. 박지훈의 성인식을 골 때리게 잘한다고 합니다. 박지훈의 성인식 알겠습니다. 박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지.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만. 그대 기다렸던 만큼만. 나가. 야, 네가 하는 거잖아 이게. 아, 나 열나 웃어. 열나 웃으면 뭐 많이 웃어라 이런 말입니까? 열심히 해라. 우차사님은 갈 데 없잖아 라고.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아무데도 안 가. 다소 방송에 무리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후의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덕후월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